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우호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아내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는 그의 궁전과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다 쌓을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다. 이때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쌓은 여러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실정이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모든 교훈을 거울 삼아 살았으나 그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기브온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며 주께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주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처럼 왕위를 이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아직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다스릴 주의 택한 백성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부를 얻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내 원수들을 죽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다만 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요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어 역사상에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또 네가 요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어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하겠다. 만일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 순종하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오래오래 살도록 하겠다. 솔로몬이 눈을 떠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법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그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가끔 그런 때 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무언가 하게 만들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그리고 그거를 하게 되면 뭘 해주겠다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자녀 키우신 분들은. 저도 이제 그런 거쓸 때가 있거든요. 가끔은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뭐다 해준다고는 안 하지만 들어볼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걸 막 해내잖아요. 저는 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이 나이에도 무언가 그런 게 주어지면 그거를 열심히 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는 뭐라 그럴까요? 그 소원, 원하는 거 얘기해봐. 그러면 대부분은 말입니다. 대부분은 갖고 싶은 거, 뭐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은 솔로몬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왕 됐으니까 취임빵이다. 내가 취임 선물 하나 줄게. 뭐 갖고 싶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솔로몬이 한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혜를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우, 금도끼 은도끼 같죠. 어우, 그걸 원했으니까 다 줄게. 너가 뭐 재산을 더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뭘더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야, 너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그다 줄게. 이렇게 약간 훈훈한 엔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혜가 무엇인지잖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어쩌면 이게 지혜의 가장 근본인 것 같거든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쁜 일인가를 구분하는 건가요? 뭐 그렇겠죠. 하지만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선과 악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원치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게 악이고,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우리는 압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정직한 삶과 약간 부정직하더라도 더 이익을 갖는 삶, 무엇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정직한 삶이죠. 나 자신을 챙기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뭐가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나 자신을 높이는 거, 낮추는 거, 어느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나 자신을 낮추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실행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죠?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 잘 되려고 뭐 아까 얘기했던 수명이 늘어나거나 뭐 재산이 늘어나게 한다는 거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어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가게 하고 싶어요. 다른 이들을 위한 소원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머리 좋은 것 같지만 지혜로운 것은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지혜로운 오늘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오늘 됐으면 좋겠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그 지혜 갖기 원해요. 근데 지혜도 지혜지만 용기 있게 그 지혜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하고 위기의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게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